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40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H형강 철근 부문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철강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다가 이제 최근에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보니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일 전거래일 금요일날 저녁 이제 미증시 자체가 3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감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코스피 지수 1%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또한 어느 정도 하락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데드크로스도 나온 만큼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9,6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강하게 반등 나와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또한 계속해서 실적 상승에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코로나19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보급률과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어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현대제철 또한 실적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대제철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읽어보게 되면요. 현대제철 본격 이익 개선 구간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 21년도 1분기부터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주었죠. 영업이익 자체가 그리고 이후에 21년도 이제 2분기에도 큰 폭의 상승 예상이 되고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 상승할 거라고 하니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관련 모멘텀 발생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내에 많이 상승했었던 만큼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코스피 지수 또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대제철 또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 때는 실적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2분기, 3분기에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좀 더 기대되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조금 읽어보게 되면요. 현대제철이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구간에 진입했던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2분기에 현대제철의 별도 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35.1% 늘어나 5조 원, 영업이익을 434,394.4% 증가한
4,120억 원을 예상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 실적 관련 모멘텀 강하게 나와줄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국내 철강 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인재사고 영향으로 5월 중순부터 열연비 철근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철강 제품 판매량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는 50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재료야 봉영강 모두 스프레이드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인 4,101억 원에 부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봉영강의 경우에는 철 스크랩 가격이 톤당 6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평균 판매 단가는 톤당 7만 5천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요. 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아까 읽었다시피 철 스크랩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 과열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을 낮춘다고 하니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제철 또한 영업이익의 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오게 되면서 좀 더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데드크로스 나온 만큼 일단은 49,6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지지선 딛고 조금 반등 나와주는지 지켜보시면서 이 구간대 계속해서 박스권 이어나가든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2분기 실적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실적 관련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대에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잘 유지되는지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약 5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현대제철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매수세를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은 다음 날도 내일도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은 계속 양봉 구련에 아마 가면서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만 좀 지켜보시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만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조금 현대제철도 강하게 반등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카톡 친구 추가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셔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